이번에는 호랑이띠예요. 병인생 분들입니다. 내년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 38 되시죠. 우리 호랑이 병인생 분들은요, 굉장히 총명합니다. 지혜로우시고요. 어느 정도 지혜롭고 총명하냐면 이런 거야. 사막에서 모래를 팔고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총명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기응변이라든가 아니면 상황 판단, 상황 적응력도 굉장히 호랑이 중에서는 뛰어나신 분이에요. 민첩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내가 부모복이 좋거나 초년복이 좀 잘 유지가 돼서 학업으로 잘 풀려나갔다면 내가 그 관운이라든가 아니면 명예까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병인생이죠. 그런데 자, 병인생 분들이 2023년 개묘년을 딱 맞이를 할 것 같으면 이분들 관운이 좋아져요. 관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직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승진수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진급, 이러한 시험운, 요런 것들, 요런 것들에 내가 굉장히 이로운 시기가 왔습니다. 이로운 시기도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있지만은 만약에 짝이 없으시다면, 이분들 관운이 혼사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짝도 생기고 무언가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병인생들은요, 내년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해년 자체에서 도화라는 기질이 발하게 됩니다. 이 도화라는 기질은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인기를 얻기에 굉장히 유리한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광고일이라든가 유튜버로 계신다든가 이렇게 나를 알리는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2023년 이 개묘년이 도화의 그러한 기운을 붙돋아주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병인이라는 것 말고도 내 나머지 사주에 도화가 좀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굉장히 난잡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정을 꾸리신 이렇게 남자분들 가정을 꾸리신 병인생 남자분들, 내가 사주에 도화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잘 잡고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운은 어떨까요?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뭐든지 사람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일복이 터지든지 이렇거든요. 그런데 관운이 있고 내 주변의 도화로 인해서 나한테 우호적으로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시기거든요. 아무려면 나를 해하기보다는 좋아지겠죠? 병인생 분들 내년 개면연입니다. 30대 어쩌면은 드디어 마지막 내 모든 기운을 다 쏟기에 충분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을 알리는 시기로 목적을 잡으신다면 굉장히 많이 성장되어 있는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인이었습니다.